있다. 맘. 어어. 오늘은 부산 온천장에 엄청 큰 다이소가 생겼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600평이 넘는 큰 매장이 모두 한 층이 있어서 이동하기 편했어요. 2024년 청룡의 해 굿즈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아직 추운 날씨 탓에 각종 방한용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모 레깅스도 있다니. 토이스토리 라쏘베어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오세요. 여기 신발 가게 아닌가요? 이렇게 따뜻한 신발이 5,000원이라고요. 헤어 소품도 종류가 너무 많아 다 못 살펴봤어요. 화장품 코너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화장품 가게 같죠? 헤어롤 종류 너무 다양하고 거울 종류 다양하네요. 붙임머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없는 게 없군요. 호리스, 경량조끼, 발열레이, 와이셔츠, 넥타이 최대 5,000원을 넘기지 않은 놀라움. 가방이 끝도 없이 많아서 다 못 보고 왔어요. 지나칠 수 없는 문구 코너. 포토키링, 다코 스티커 종류도 많고 너무 다 예뻐서 충동 구매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 다이소 먼저 가보시는 거 어때요? 공책 코너에서 짓도 받아쓰기 노트도 구매했답니다. 포장끈 종류 어마어마해요. 어떤 색을 살까 결정장애 일으키겠어요. 포장 코너에는 크기별로 쇼핑백, 비닐봉투, 상자, 포장지 다 있어요. 다
여기는 구경하는 재미가 두 배예요. 오늘 사실 진또의 생일 파티 준비물 사러 왔어요. 초와 파티 안경 구매했답니다. 귀여운 인형 여기 다 모였네요. 요즘 산리오에 빠져있는 우리 짓돌이 위해 마이멜로디 인형도 하나 집어왔어요. 캐릭터별로 굿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는 푸우 굿즈들이에요. 옆에는 디즈니 굿즈들이 있었어요. 디즈니 수첩도 구매해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왕국 코너예요. 여기 한번 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계절 내내 예쁘게 감상할 수 있는 조화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아직 반도 못 봤어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식기용품들 한번 보실게요. 그릇 왜 이렇게 예쁘나요? 도자기 그릇과 유리 그릇 구분해서 정리되어 있네요. 반찬통 물론 있죠. 여기는 운동 코너예요. 운동 매트 보이시나요? 많아요, 많아. 우와, 여기 슈퍼 아닙니다. 작은 마트가 따로 없네요.
캠핑 매니아이신 분들 꼭 들르셔야 하는 코너. 깜빡해서 준비 못한 것들도 생각나게 만드는 코너예요. 수납 코너는 너무 유용한 게 많았어요. 수납 용품으로 집 정리 완벽 깔끔. 바스와 욕실 용품, 청소 용품 없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랩 종류 정말 많아요. 홈 데코 코너. 계절 따라 집 분위기 바꾸고 싶을 때 여기 오시면 돼요. 계산대 이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